인내드린 거 오늘 내드린 거 뭔 소린지 모르는 거 있어요? 다 몰라요. 빨리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냥 혼자 보셔야 돼요. 그, 예? 예. 예, 55번 그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증 설정 증명서류 첨부해 가지고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보증 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 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 생략하면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미제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다 팩스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공제 가입하니까 협회에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원칙은 보증설정 신고해야 되고 신고할 때는 보증가입 증명서류 가져가야 되잖아요.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증서나 공탁증서를.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 이기서 한 10개 정도는 나온다고 시험 지문에. 200개 지문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게 단순히 암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 파트를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그 교과서를 찾아서. 다른 거는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읽어보고 이것만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설명 달라면 이것만 가지고 단시간 강의할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자료 안 주면 자꾸 자료 달라고 하고 빨리 지금 공부할 거 달라고 하고 주면 안 보고 그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보셔요. 하루에 많이 안 들을 테니까 한 장 정도 오늘 한 장이 아니고 좀 많긴 하네. 근데 이거 한 장하고 뭐 지금 그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거 10개 매개 소종면 실조중 자입 같이 시작. 이거 63개는 어떻게 대가리 암기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그냥 보고 이해하면 약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그어줬는데 이게 다른 그어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길게 여러 페이지를 했는데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학원에서. 그래서 막 편집 반대로 했는데 조금 보기가 좀 바람직하진 않죠. 실제 제가 봐도 지금 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출자 이런 게 글자를 맨 앞으로 이게 정렬을 갖다 앞쪽으로 다 해놔놓으니까 좀 이렇긴 한데 조금 뭐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뭐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편집 저도 컴퓨터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막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저기 서울에 다른 그 학원에 편집 잘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잘하는데 이게 하라고 했더니만 좀 별로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글자를 맨 앞으로 이게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숫자 밑에다 정리해 놓으니까 헷갈리죠. 읽기가. 예, 그 죄송한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래도 내용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오니까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뭐 꼭 다음 주까지 못 찾으면 제 카페 다음 카페 박용덕의 공인계사법에 질문하셔도 학원 다니신 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24시간 안에 거의 답변을 합니다. 478페이지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이 외국인 토지법도 2006년 1월 1일부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질랜드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외국인 투자 유치 2008년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제2외환 위기를 우려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에서 지금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7년 동안 계속 출제됐어요. 해마다 외국인 토지법은. 그래서 올해도 아마도 출제될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트렌드를 읽을 줄 모르고 계속 과거 기출문제만 보고 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중요하냐면 이제 따로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공인계사법상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공인계사법상이 아니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하면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고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과거에 계속 출제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 범위인데,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할 때는 적용 안 됩니다. 건물만 취득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할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할 때 적용돼요 안 돼요? 토지만 된다 했는데 왜 되는데요? 왜 되냐고요? 또 바꿔대 되는 게 맞아. 한번 시험장에 가서 답 3번 했으면 바꾸지 마요. 중간에 또 읽어보고 바꾸면 거의 다 틀려요. 한번 찍은 거 그대로 나누라고요. 바꿔가지고 OMR 카드 막 교체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떨어진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만 거래할 수는 없죠. 아파트를 거래하면 지분도 같이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와 결합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파트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의 용어쟁입니다. 거기에 3번에 보니까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임원의 2분의 1 이상, 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라고요. 여기 2분의 1이 있고 또 앞에 2분의 1이 우리 공인중개사법령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고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는 주택, 상가,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됩니다. 근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등록기준,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분의 1, 2분의 1. 객관식에서 이런 게 숫자 바꾸는 게 가장 쉽게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예, 3분의 1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주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선포했죠. 일방적으로 퍼주지 않겠다. 뭐 우리가 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즉 그러면 뉴질랜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 우리나라 사람이 뉴질랜드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뉴질랜드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 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죠. 근데 현재 실질적으로 상호주의 해야 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우리나라 뭐 저기 중국 동포들이나 저 동남아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지문 날인해야 됩니다. 외국인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 가려면 다 지문 날인해야 됩니다. 공항에 들어갈 때. 지문 그 사진 찍어요. 지문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까지 찍더라고. 똑바로 서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사진까지 찍으니까 기분 더럽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지하면 금방 잡히죠. 그 지금 중국 동포도 우리나라 오면 다 지문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잡혔잖아. 뭐 살인사건 난 거. 근데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지문 날인 안 하거든요. 그 상호주의를 못 지키고 있다고요. 사실은 미국 맘대로 다 해요. 미국이 경찰 국가잖아요. 미국 맘대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상호주의가 당연히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취득 계속 보유 신고가 있는데 그게 정리된 게 482페이지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482페이지 핵심 정리 여기 되어 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해 놓고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482페이지 맨 밑에 계약 이외의 취득의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계약 이외의 원인이라고 하면 상속,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6월 이내 하면 X죠. 소유권 취득이 민법 187조에서 경매, 상속 뭐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면동 효력이 생기죠. 등기 안 해도. 그래서 경매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매각 대금을 다 낸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지금 추성훈이 일본 사람이죠? 박세리 미국 사람이죠? 일본은 영주권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제1동포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동포라는 말은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가장 뭐
중국 동포라고도 안 하고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부를 때. 근데 굳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동포만 제일동포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제일동포들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상. 왜냐하면 영주권밖에 없어요. 시민권이었고 주성훈이 일본 사람이 된 거는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그냥 귀화했죠. 귀화. 일본 사람으로 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귀화하지 않은 한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무조건 제일동포는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즉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고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라고요. 일본은 시민권 자체가 없습니다. 영주권밖에 일본은. 자, 그래서 박세리 양같이 미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셸 위도 미국 사람이죠. 위성미 고향은 저 전라도잖아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라도 살고 있죠. 그리고 전부 미국 시민권 취득했으니까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된다. 군문자야.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 군문자야.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뭐 말되게 좀 뭐 이게 앞대가리 말되게 연상기법으로 해달라. 할 게 없어. 그냥 내게 그냥 그대로 암기해도 다 돼요. 한 번 더 군문자야. 시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위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입니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군문자야. 같이 시작. 네 군데. 이거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 시험에 오지선 내용으로 많이 출제됐어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이런 곳 산에 올라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허가 받아야 되는 구역, 지역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에서 국토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었죠.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허가 하여야 한다면 X죠. 불허가 할 수도 있죠.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법에서는 며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기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 처리 기간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게 15일입니다. 그 결국은 15일이지만 15일 이내에 하라는 명문 규정이 국토법에는 없다고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민원 처리 기간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15일로 되어 있다. 그 사실상은 15일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법입니다. 지금 이 483페이지 보충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인 경우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전대가 안 되죠. 임대주택. 그래서 사무실 차리면 어디다 차려야 돼요? 아주 부족한 동네 차려야 된다. 완전 딸 동네 차려야 된다. 둘 중에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지요. 아주 부자 동네 정몽준이 이번에 정몽준이도 지금 아마 사정 대상인가 보더라고. 미리 다 떠돌더라고. 미리 예정되어 있나 보다. 현대중공업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말 들어오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기잖아요. 동기동창.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정적은 다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몽준이도 잘못하면 구속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 지금 전혀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좀 있으면 해외 자원비리 이런 거 해가지고 아마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람을 해보 재미있게 그 관전 포인트를 보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기는 하네요. 그래서 가장 개업하면 안 되는 곳이 정몽준이 집 옆에 개업하면 망합니다. 부자들은 안 팔아요 집. 김우중이도 안 팔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그냥 경매로 넘갔다고요. 공매나 경매로 넘간다고. 공매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넘갔을 거예요. 아주 부자 동네 개발하면 망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구 임대주택에 개발하면 그것도 망하죠. 영구 임대주택은
그 팔아먹을 수가 없고 세놓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만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영구 임대주택 50년간, 국민 임대주택 30년간 살 수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5년 후 분양하는 것도 있고 10년 살다 분양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5년 후 분양받는 건 지금 근데 부동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년 후부터 하려고. 5년 동안 월세 내고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임대주택은 지금 전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그 보통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30년짜리 있고 50년짜리 있고 이렇다고요. 서울에 시프트라고 해서 장기 전세 임대주택은 20년짜리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부동산 개업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은 전대가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양도 제한. 사립학교 양도하려면은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허가 받아야 되고요. 대학교인 경우는 교육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학교 팔아가지고 잘된 학교가 건국대학교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건국대학교는 더 스타시티 주상복합지까지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 모건대도 옮겼다더라고. 지금 저 유성에 있는데 그 어디 이쪽이 시내에 있었다더라고. 저는 뭐 옛날에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모건대도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됐더라고요. 40년도 넘었더라고. 역사는 오래됐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거 팔아가지고 저기 뭐 유성에는 그냥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했나 보다. 땅값 엄청나게 싸게 줬나 봐요. 들어오라고. 학교 같은 게 들어와야 거기 뭐 기반시설 같은 거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당 아주 싸게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다고. 학교도 땅 장사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 학교는 팔아먹으려면은 대학인 경우는 교육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됩니다. 충남대, 모건대 이런 거 다 유성에, 처음 유성 생길 때 그 다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역 이름이, 지하철 역 이름이 가장 긴 게 아마 유성역인 것 같아. 가로 해놓고 충남대, 모건대 다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 적어놨죠. 가로 해가지고. 역 이름 적는데도 돈 엄청나게 줘야 되나 봐요. 쉽지 않아요. 서로 자기 대학 가려고 싸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안산 같은 데 보면 한대앞역이라고 돼 있어. 한대앞. 한대앞이 뭐냐? 뭔지 몰랐는데 한양대학교 앞이더라고요. 한양대학교 앞에서 차 40분 타고 가야 돼. 그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학교 가려면. 근데 역 이름은 한대앞역이에요. 그 아마 한양대학에서 돈 엄청나게 줬나 봐요. 요즘 바로 한대앞이라고 하길래 그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한 40분 버스 타고 가야 된다더라고. 마을 버스 타고. 자, 그 다음에 향교재산은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되고 향교재산 공자사당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산업용지는 이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됩니다. 뭐 바늘공단, 시화공단 이런 거. 여기도 아마 저기 대덕단지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되지 아무한테나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통사찰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소속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의사 허가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찰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전통사찰, 해인사, 불국사 뭐 이런 거 전통사찰만 그렇습니다. 교회고 사찰이고 보면은 그냥 개인 것도 많이 있죠. 그 구도하고 점하는 사람도 보니까 전부 다 사찰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런 건 다 개인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절을 짓더라고. 절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제2종글 인생할 시설을 해가지고 사찰 크게 짓더라고요. 요정처럼 옛날에 뭐 삼천강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절을 좀 운영해보다가 잘 안되니까 그냥 음식점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사찰하다가. 사찰 만들어놓고 스님 한 명 고용해놓고 월급 주고 매일 수금하러 가요. 그 함 안에 들어있는 거 돈 꺼내가지고 스님한테 막 혼내고 그래요.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돈 이것밖에 못 버냐고 막 뭐라고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월급 받을 수 있겠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종교단체 돈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 그렇게 아니 수금하러 가는데 따라가자더라고.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어디 가는지 봤더만 절로 가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함 열어가지고 다 꺼내오더라고. 저는 자리까지 자물쇠 딱 채워놓고 스님도 못 열어요. 그거는 주인만 가서 돈 열어가지고 돈 다 받아 나올 수 있어요. 모든 헌금 같은 거 넣는 거는 자유지만 내는 거는
마음대로 못 내요. 교회 가도 마찬가지죠. 다 자물쇠 다 채워놨어요. 자, 그래서 전통사찰을 팔아먹으려면은 그 조계종이면 조계종 총무원장 승인서 첨부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이건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입지 환경 조건도 조사 확인 설명해야 되고, 487페이지 취득 관련 조세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다. 취득 관련 조세만 하면 됩니다. 그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입니다. 489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되고요. 490페이지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 아홉 가지가 아까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크게 시작. 아홉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것 시험에 나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험에 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오늘 한 게 토지 거래 허가제, 농지 취득자익 증명제,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아야 되는 게 이런 게 대표적인 거래 규제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권리관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기본적 사항도 출제된 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것.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세율까지도 설명해야 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세법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죠. 양도소득세. 근데 우리 중개실무상은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된다. 492페이지 확인설명서입니다. 주거용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위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위 토지, 4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1위 가장 많이 이루어지겠죠. 현실적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임대차가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임대차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부 통계를 보면 막 죽는 소리 하는 거 보면 개업공개사들 한 달에 한 건도 못한다. 하루에 한 달에 두 건도 못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통계가. 그건 뭘 한 달에 한 건 두 건 못한다는 얘기?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임대차는 했다는 걸 신고를 안 하니까 임대차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공식적 통계는. 한 달에 한 건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최소한 천만 원은 벌어야 한 500 정도 받아가요. 혼자 근무하면. 한 천만 원은 벌어요. 좀 열심히 하면. 보통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뭐 광고비 들어가고 이러면 몇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직원 있으면 월급 주고 한 500만 원 경비 들어가요. 한 천만 원 벌어야 50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요. 그럼 한 건 해가지고 어떻게 천만 원 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건보다는 많이 해요. 전세 월세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데이터가. 자,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자료인데 근거 자료를 보면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재장, 건축물재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지형도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조금 전에 읽어본데 없잖아요.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어렵죠? 서식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지형도면은 없어요. 지적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면은 없다.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자료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여기에다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에 보면 확인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신고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뭡니까? 거짓 신고하면은 취득 당시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서 양도차액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는 3억에 거래됐고요. 신고는 2억으로 해가지고 다운계약서로 신고했어요. 통장의 입금은 얼마 시켜야 될까요? 통장 입금은 실제로는 3억에 거래했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2억으로 신고했다고요.
만약에 통장 3억에 시킬 가능성이 많죠. 3억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억 시키면 나중에 폭로할 가능성이 많겠죠. 2억만 시켜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한다면 굳이 2억만 시키고 1억은 나머지 산 속에서 현금으로 비타박스 500에 넣어가지고 비타박스에 넣으니까 7천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 그 한 박스에 3천만 원이면 반밖에 안 차가지고 짜증난 거예요. 꽉 채우면 7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2억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2억 통장에 2억 입금시켰어요. 나머지 산속에서 현금 1억 줬어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걸 사가지고 1년 안에 3억에 팔았어요. 실제로는 3억에 사가 3억에 팔았으니까 세금 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서류상 2억에 샀다 3억에 파는 걸 되니까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4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1년 안에 팔면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3억 입금시켰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낸다는 말입니까? 낸다는 말입니까?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읽어보고 답하시라고요. 실제로는 3억을 입금시켰다는 게 인정이 됐다고요. 거짓 신고했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양도소득세는 안 낸다. 왜냐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진실의 입각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3억을 입금시켰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적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러면 3억에 입금시켰다는 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는 부과 안 되겠지만 거짓 신고한 것으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비슷해. 취득세 3배 해버리면은 취득세 3배 하면은 4% 3배면 12%인데 실제 6%거든요. 3억에 6%면 얼마에 1800만 내야 되죠?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현업에 있으면 이렇게 꼭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 개업공인에서는 빠지고 나는 못 본 걸 할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직거래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개업공인에서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받아요. 모든 건 실체적 진실이에요. 의뢰인이 그런다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나는 빠질 테니까 너끼리 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처벌 받겠죠. 받아요. 지금 아마 이번에 그것도 뭐 홍준표하고 구속될 사람 뭐 지금 정몽준이를 예상하더라고. 정치평론가들은 보니까 홍준표는 아무 측근이 그게 없잖아요. 세력이 없잖아요. 세력이 누구 뭐 비 친박도 아니고 뭐 MB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 고건 총리는 누구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그 교훈을 가훈이 있었다더라고요. 그 누구 특정인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 좋긴 한데 그 대신에 잘 잘릴 가능성이 많죠. 정치인 줄을 서야 돼. 안 서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줄 잘못 서가지고 망했지만 그 운이에요. 운 줄 서는 것도. 이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니까 큰 소리 치는데 항상 홍준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라서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법정에 가서 조사할 때 말하겠다 해가지고 말 안 하죠. 언론에 일일이 대응 안 하잖아요.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뭐 소나기가 오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뜬구름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돼. 일일이 뭐 갔냐 안 갔냐 뭐 절대 안 갔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홍준표가 말은 잘하는 거예요. 그 검사 출신이니까. 비 오면 비가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너무 명언이잖아요. 제가 홍준표하고는 밥 먹어봤는데 이 검사들 출신들이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둑놈들 심리를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 착각을 하더라고. 범인들 저 내가 무슨 맘 먹고 제지했는지 저놈들 다 안다. 검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난 막 자꾸 파헤치고 이런데 그게 돼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경찰도 오래 하다 보면 남 의심하고 남을 안 믿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남들 수사해가 잡는 거 이런 것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은 대장을 보고 적으면 됩니다.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면적 같은 거.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맨 밑에 보면 소유권,
는 갑구범이 되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범이 되고요. 금필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전시 무슨 구에 지금 서구입니까? 그럼 대전시 서구 여기 건물 지으려면 대전시 조례 봐야, 대전광역시 조례 봐야 돼요. 서구 조례 봐야 돼요. 여기 건물 지으려면 금필 뭐 60%인지 얼마인지 보려면 시군 조례 보라고 했는데요. 서구 조례 봐야 돼요. 대전시 조례 봐야, 대전광역시 조례 봐야 되죠. 대전 좁은 대전광역시지만 인구는 많지만 이 좁은 땅에서 구별로 다 용적률 금폐를 달라져 버리면 혼란스럽죠. 기반시설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 서구에는 있다가 동구 가면, 동구는 있나? 동구 있어요? 동구에 가면 끊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기반결정권도 구청장은 없잖아요. 그 구청장은 별로 파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허가권이 있어야 돈이 생기고 파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군조례 본다고. 시군구조례가 아니고 시군조례. 시군이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말하죠. 군수는 제외된다고요. 군수. 아, 군수 제외된 게 아니고 군은 제외된다고. 구. 군은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을 보면은 도로와 이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거는 기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고요. 495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고요. 비선호실도 기업공개사가 확인하고 거래 예정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금액 시세를 적으면 되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지방세법 확인해서 적으면 되고요. 495페이지 맨 밑에 2번 세부적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했던 것은 전부 다 기본적 확인사항이었습니다. 기본적 확인사항. 기본적 확인사항은 기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는 알 수 없고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이라든지 정원수, 정원석 이런 거 고지라는 말은 알려주는 거죠. 의뢰인이 알려주는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알려주는 걸 적었는데 나중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고지서가 있어야 돼요. 고지서가 없으면 이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이게 10번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 12번 환경 조건. 제가 볼 때는 이 서식을 잘못 만들었어요. 11, 12, 12번 뒤에는 뭐라고 해놔야 되겠어요? 11에서 11번, 12번까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매도인, 임대인 해가지고 자필 서명 날인을 받아둬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나는 그런 네가 중개 개업공사 네가 수료 보수 받아 처먹으려고 네 맘대로 체크한 거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래서 사인을 받아두라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해가지고 법정 서식에는 없는데 그냥 더 추가로 받아놔도 상관없죠. 그 미리 인쇄를 해놔요. 여러분들이 그 확인설명 서식에다 더 내용을 추가하는 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있는 걸 빼버리면 위반이죠. 그 12번 10번 11번 12번 밑에다가 아니면 12번 밑에다가 11번부터 12번까지 내용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매도인 임대인까지는 적어놓고 거기다가 이름만 적고 사인만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필로 이름만 적고 사인만 하면 자필인지 아닌지 요즘은 필적 감정하면 금방 나타나죠. 사인 꼭 받아놔야 돼 현실적으로. 근데 막 길게 적으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해놓고 그냥 자필 서명만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저보고 다른 기업, 다른 부동산 복덕만 가니까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빌라게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해서 할 수 없이 뭐 저만 빌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법이 바뀌어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해지면은 만약에 당신이 매수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해가지고 받아둬야 돼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가격 곱하기 요율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 예정가격.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 예정가격은 시세잖아요. 시세 가지고 중개보수 받는 건 아니죠.
근데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래 예정가격 곱하기 요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497페이지 맨 밑에 서명 및 날인인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98 확인설명서가 4개가 있는데 4개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498페이지 표에 보니까 이건 4개 다 동그라미 돼 있죠. 권리관계도 4개 다 동그라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사항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하지 않고요. 입지조건은 주거용은 다 있는데요.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있습니다. 토지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도로하고 대중교통만 기재합니다. 임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하고 임목은 없습니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만 있습니다. 비주거용하고 임목은 없습니다. 비주거용은 장례식장 이런 게 일종의 비선호시설이잖아요. 그 장례식장이 종합병원 앞, 병원에는 다 장례식장 있죠? 그 병원 앞에 있으면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큰 병원 있으면? 식당이 있습니다. 안 돼요, 장사? 면회 와가지고, 아니면 보호자들 그 자면서 싸면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 잘 되기 때문에 비주거용은 장사하는 곳은 이거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뭘 비선호시설 체크 안 해도 된다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전부 다 기재하고요. 취득 관련 조세도 전부 다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도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설 상태는 예, 건축물 있는 경우만 합니다. 토지하고 임목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시설 상태 안 하고 벽면 및 도배 상태는 주거용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벽면은 하는데 도배 상태는 안 합니다. 식당은 장사 잘 되면 도배 상관없습니다.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해당됩니다. 중개보수는 4개서씩 다 기재됩니다. 4개서씩 다 기재되는 게 1번, 2번, 7번, 8번, 9번, 13번 3개입니다. 6개입니다. 3개가 아니고 6개가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험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저 특강 기출문제 가지고 특강하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봐야만 공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답은 3번 주차장 유무입니다.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지만 벽면의 균열, 승강기, 비상벨, 가스, 지사용 이런 거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까지도 승강기도 바로 못하죠. 뭐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뭐 카드 같은 거 갖다 대야 승강기 탈 수 있죠. 승강기도 탈 수도 없어요. 몰래 꼭 타려면 탈 수 있죠. 밖에 안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몰래 확 들어가면 되긴 하죠. 제가 살던 옛날 아파트는 아예 비밀번호도 안 되고 무조건 키를 뭐 자석 같은 걸 대야만 열리게 되더라고. 왜냐면 비밀번호 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외부인 사람한테 알려줘가지고 중국집 같은 거 들어온다고 그것도 못 들어오게 아예 카드 대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버리더라고요. 도둑놈은 못 들어오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하주차장 같은 데 있다가 한 명 나오면 그게 빨리 들어가 버리면 되기는 해요. 꼭 들어가려고 하면. 어쨌든 주차장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으니까 기본적 확인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세부적 확인사항이라고.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을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고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자, 500페이지 다시 이때까지 다 봤어요. 이게 통째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이때까지 쪼개서 봤고요. 쪼개서 다 본 거예요. 이게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 4의 서식이 있는데 이 4의 서식까지 4의 서식만 한번 볼까요? 공통적인 거 6가지 4의 서식에 보면 509페이지 뭐가 있었어요?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거 6가지가 그 다음에 2번 뭐가 있었나요? 권리관계 있었죠? 500페이지 509페이지 권리관계 그 다음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거래 예정금액 5번에 거래 예정금액 6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공통적 사항이죠? 7번 실제 권리관계 8번 중개보수 이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모든 서식에 다 있다고 4개 서식 다 앞에서 서식을 보셨고요. 524페이지 중개활동입니다.
중개 활동은 뭐라고 돼 있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죠? 특징 분석과 고객 분석인데 525페이지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를 옛날에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불렀는데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528페이지 셀링 포인트를 보면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양가로 2번 경제적 526 양가로 3번 법률적 양가로 4번 정책적 양가로 5번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게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안 펴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동산 가격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줘 가지고 빚내 가지고 사라고 하고 있죠. 전세에 들어가니 그냥 빚내서 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금리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몇 년 뒤에는 올릴 수도 있다고요. 다 사고 나면 그러면 또 샀던 사람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 돈만 있으면 사놔도 상관없겠죠. 융자가 30% 이상 들어가면 그건 안 됩니다. 부채의 습격을 당한다고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셀링 포인트, 기능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건축 공법, 동선 뭐 이런 거, 설비의 현대성, 기초의 튼튼함 이런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 짓는 아파트는 보니까 우리 동네 보니까 아예 2층까지 비로티 구조로 하더라고. 1층을 3층에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2층까지 비로티 구조로 기둥만 있으니까 통풍이라든지 그 지평선이 다 보이고 굉장히 좋죠. 그 1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3층이니까 1층 분양도 잘 되고요. 그런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옛날 집 살고 싶지 않죠. 계속 새 집 모델하우스. 그래서 저도 모델하우스만 보고 옛날에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새 집만 살았어요. 그 몸에는 안 좋다더라고. 새집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긴 하는데 어쨌든 그 새집을 보면은 그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 똑같은 아파트라도 오래된 아파트하고 새로 지은 거하고 새로 지은 게 더 비싸죠. 그럼 기술적 측면에서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가격이나 임료의 적정성, 경기 순환에 따른 가격 변동, 투자 가치, 발전 가능성, 온천의 발견 이런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전세가 1억짜리가 있고 1억 천이 있으면 1억짜리 중개할 때 싼 거 중개할 때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요. 비싼 거 중개할 때는 이제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면 되겠죠. 법적으로 깨끗하다. 융자도 없고 제한물건 전혀 없다. 갚고만 있다. 표제보고하고 갚고만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때릴 확률이 거의 없다. 그죠. 천만 원 더 싼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은행 융자가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경매 넘어가면 때릴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은 뭐 금리 정책을 최경환 부총리 되고 나서 계속 지금 기준금리 내리고 있죠. 금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환경이 지금 중요한데요. 서울에도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초창기 분양했을 때는 강남대로를 보고 있는데 맨 앞에 동이 최고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한강을 보고 있는 맨 뒤에 동이 최고 비쌉니다. 조용하고 이런 곳이. 그럼 서울에서 주로 물하고 산하고 그 야경, 도심 야경이 보이는 곳 중에서 어디가 최고 비싸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강 보이는, 물이 보이는 곳이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에 야경, 산은 우리나라 전국토의 70%니까 북한산 밑에 있는 은평뉴타운 굉장히 싸요. 박원순 시장이 은평뉴타운에 있다가 지금 시청 옆으로 옮기니까 면적은 비슷한데 한 10배 넘게 차이 나더라고. 전세, 전세를 얻는데 호압 황제 전세 얻었다고 지금 뭐 말들 많고 그렇잖아요. 몇십억 하더라고요. 전세 단독주택 전세 얻었는데 그래서 산은 우리나라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은 별로 안 비싸요. 물이 최고 비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대전에는 물 보이는데 없어요. 물 없죠. 강은 물 보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정서상 자살 가장 많이 한데 물 보면. 그래서 물 보이는 곳 굳이 좋진 않은데 서울에서는 일단 한강 보이는 곳이 가장 비쌉니다.
한강이 보면 이 W자로 돼 있어요. W자로 한강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흐른다고. 그러면 이런 데가 어디가 좋냐면 이렇게 이게 감싸고 있는 곳, 이런 곳이 좋은 곳이래요. 좀 그림을 잘못 그렸네. 너무 이렇게 그렸네. 이런 곳이 그럼 좋은 곳이겠죠. 이런 곳이 뭐 그 강북이라도, 이게 강남이라도 지금 안 좋은데, 동작구 이런 데는 강남인데도 굉장히 싸요. 강북인데도 지금 용산이라든지 뭐 동부이촌동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다고. 한강이 감싸고 있는 데는 풍수지리적으로 좋대요. 그 지금 이게 감싸고 있는데, 이게 아니냐면 미사지구입니다. 미사리입니다. 미사리. 여기가 미사리가 좋다고요. 미사리가 좋은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토평, 남양주 토평이 있는데, 이 토평지구는 안 좋다고. 이렇게 강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바깥에서 감싸고 있어야 된다고. 이 토평이 있는 아파트가 자살률이 전국에 1위래요. 한강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합격하면 풍수지리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손님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좋아한다고요. 그냥 아는 척 하면은. 자, 그 다음에 527페이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셀링포인트. 단독주택 정원을 가꾸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보니까 냉난방 엘리베이터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일조량이 풍부하며 방이 밝고 위생도 좋다. 교통이 편리하다. 이게 절대적이지 않죠. 그냥 여기 해당되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단독주택이라고 다가구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 없죠? 그 정원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파트는 무조건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도 많아요. 5층인 경우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도 있고, 1층이면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그래서 단독과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답이 없다죠. 예를 들면 사생활 보호를 받고 싶다.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 중개업소가 사장님, 뭐 보통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추천 좀 해주세요. 나는 사생활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이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어디가 좋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백화점의 샵마스터, 제 조카도 지금 백화점에 그 뭐 옷 팔고 있던데요. 보면은 미니스커트, 여자가 와가지고 미니스커트가 어울립니까? 바지가 어울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가 어울린다고 말해야 돼요? 둘 다? 하나밖에 살 여력이 없어요. 근데 둘 다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 사람이 이미 살려고 마음 다 먹고 온 거예요. 아까도 부동산 오면 아파트 하려고 마음 먹고 와서 뭐가 좋은지 묻고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치마 살 건지 바지 살 건지 보면 알아요. 계속 뭐 치마 만지면서 이게 보면 그 습성을 보고 계속 보고 있으면 금방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안다더라고. 뭐 살지 그 샵마스터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 치마가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산다고, 자기 살라고 마음먹은 거. 근데 자기 바지 살라고 마음먹는데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바지 살 건데 이렇게 하면, 예, 또 바지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러면 사기꾼이잖아. 금방 치마가 어울린다 해놓고 또 바지가 어울린다고 하면 그냥 그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금방 아파트가 좋다 해놓고 또 단독, 예, 단독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금방 했던 말을 뒤집으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생활 보호받고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단독주택이 사생활 보호가 더 잘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파트 살라고 맘먹은 사람한테 그렇게 단독도 잘 되긴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도 아예 안면 몰수하고 살면 아파트도 뭐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말해야 된다고. 무조건 단독주택이 좋다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생활보호가 단독주택이 좋은 걸로 돼 있죠. 학계론 책에는 그 단독주택은 전원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도, 아파트가 사생활보호 잘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진짜 엘리베이터 타기가 민망하더라고.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층에 전혀 모르는데 같이 타려고 하면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 사람도 되게 어색해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남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섞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50억 이상 재산 내는 사람은 아파트에 절대 안 삽니다. 한 10억 밑으로 살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거의 10억대 되는 사람은 아파트에 산다고요. 그 절대적이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셀링포인트 절대적이지 않다. 고객분석. 고객분석은 뭐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요. 아이다의 원리. 지금 시험에 출제되는 게 셀링포인트하고 아이다의 원리 두 개만 출제됐었습니다.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 반대는 기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desire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요. action 구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좋은가? 클로징 계약 체결은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클로징의 기회는 단 1회에 한정된다.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X입니다. 수시로 욕망이 수시로 바뀌죠. 설명 브리핑 들으면 아우 사야지 이렇게 했는데 산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 배우자고 오늘 해보고 내일 올게요 하면 내일 와야 하나요? 올 수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오질 않고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집에 가서 또 배우자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산다 이야기하면 사라고 해요? 사지 말라고 해요? 제가 물어봤는데 99%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남 잘되는 꼴 보기 싫고 또 괜히 잘되면 지가 잘된 거고 못되면 다 책임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남한테 물으면 하라 소리는 안 해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독한 결정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클로징 단계는 단 1회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클로징이라는 건 계약 체결하는 걸 말합니다. 욕망이나 행동 단계 클로징을 하면 되는데 손님들이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낌 미칠 것 같아 지금 사라고 말해줘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동물적 감각을 보고 아 이 사람 욕망을 느끼고 있구나 보고 딱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때 이제 클로징을 시도해야 돼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그건 자연스럽게 뭐 할 말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세입자 방 빼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전세 산 사람 방 빼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면 자기가 사겠다는 의사니까 간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대놓고 지금 사세요. 지금 바로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돌려서 이 사람이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징. 나머지는 뭐 거의 클로징 방법 532페이지 그게 있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직접적으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방법. 계약전제법. 좀 전에 잔금은 언제 치르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또 전세 방 빼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분선결법. 장단비교, 결과강조, 만족강조법이 있는데 장단비교 좋은 거 안 좋은 거 중에서 뭐부터 보여줘야 돼요? 같이 둘 다 같이 보여준다. 좋은 거부터 보여준다.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준다. 답은? 좋은 거부터라고 했죠. 선 보러 갈 때 여동생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둘 다 좋은 거부터 보여주면 아무래도 여동생이 더 낫겠죠. 한 살에 어리면. 그러면 깨진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여동생한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된다고 언니 보여주고 싫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 있는데 하나만 더 볼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이거는 진짜 내가 살라고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어디서 바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뭔가 특별한 느낌을 줘야 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부터 보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은 거 보여주는 게는 바람직하지 않죠. 뭐 세 건, 네 건 보여주는 게 좋다. 뭐 부동산 학계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10개, 20개 보여주면 10개 보여주기 힘들어요. 저도 10개 보여줘봤는데 나중에 되면 헷갈려가지고 또 처음에 본 거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요. 좋은 것부터 먼저 보여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대로 쫙 차로 가면서 그냥 먼저 있는 것부터 보여주거나 아니면 먼데 것부터 보고 서서히 오고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보여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안 좋은 것부터 보여주고 최고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최고 좋은 거 보여주고 그러면은 딱 대비가 되잖아요. 같은 그건데도 그러면은 계약할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안에도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실내에 어떻게 해놨니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빨래 다 어질러 놓고 그냥 완전히 엉망을 해놔버리면 같은 집이라도 사기 싫어요. 매매면 그 세입자가 협조 안 하면 팔기 힘들어요. 아예 문도 안 열어줘요. 딱 정해놔. 토요일날 오후 8시 반에 오라고 이러면 뭐 그때까지 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시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어디 멀리 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결국 못 판다는 얘기. 그렇게 몇 번 해보고 안 보여주면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럼 포기 안 하고 주인한테 이야기해.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세입자가 지금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면 주인이 또 전화하면은 압박감을 느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세입자한테는 하기가 힘들죠. 538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체결. 계약서 539페이지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상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작성 부수는 3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3부 이상 제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수인 매도인 각각 한 부 줘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니까 최소한 3부는 돼야 되죠. 공동중개하면 또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 더 개입되면 4부는 해야 되잖아요. 필기도구는 그러면 사랑은 연필로 써도 효력이 있지만 매매계약서는 연필로 쓰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연필로 쓰면 효력은 있죠. 말로만 해도 효력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 안 하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연필로 잘 안 지워지는 걸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년필로 쓰는 것보다는 볼펜으로 쓰는 게 낫겠죠. 요즘은 다 컴퓨터로 인쇄하잖아요. 출력하죠. 사실은 옛날에는 먹지대고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15년 전만 해도 계약서 쓸 때. 그다음에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로 적는 게 좋아요. 돈 금액 적을 때 우리 은행에 돈 찾을 때도 1,000만 원 안 하고 1,000만 원 이렇게 한글로 적으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로 1,000만 원 해놓으면 그 1을 갖다 9로 바꿀 수도 있고 4로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7로 바꿀 수도 있고 변조할 수 있잖아요. 위변조. 540페이지 4번 계약서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고요. 계약서 내용도 거래계약서 내용 필요적기 사항 9가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에는 필요적기 사항 9가지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9가지 당물 개그 인권조 화계약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당물계거 인권조 화계약 시작. 7번 이런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간인. 간인이라는 건 뭐예요? 접어가지고 연결된 문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도장이 간인이죠. 그 요즘은 계약서를 한 10장 20장 하려면 간인 찍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계약서를 많이 하려면은 계약서도 주고 또 보증설정 증명서를 보증증서도 주고 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0장 50장 줬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 주려면은 간인을 일일이 접어서 찍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간인 기계가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바늘구멍처럼 구멍 뚫린 거 있죠? 그 간인 기계를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찍으면 돼요. 간인 도장. 근데 법에 우리 법조문에 뭐 간인을 찍어야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확인입니다. 541페이지 권리의 진정성 확인인데 542페이지 2번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인 후견인 확인인데요. 지금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죠. 피한정후견인과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또는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데 옛날에 금치산자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피성년후견인하고는 계약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은 있지만 동의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544페이지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이라도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걸 부인한테 돈 입금시키면 돼요 안 돼요? 부부인데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만약에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있으면요 보통 아직도 그래도 부동산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서히 명의가 바뀔 자꾸 여자 앞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팔고 새로 살 때는 여자 이름으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법 이게 배울 때는 뭐 남편 인감하고 위임장 가져와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실제 되지가 않아요. 지금 계약서 뭐 다시 쓰려고 하는데 남편은 회사 가고 없고
지금 미리 뭐 그렇다고 임감령 미리 떼는 것도 아니고 못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럼 계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돈 벌려면 어떻게 안 해. 대리권 없어도 해요. 일단은. 그럼 특약 계약서에 적으면 돼요. 계약서 쓰면은 만약에 추후에 뭐 추인하면 되잖아요. 추후에 서류 위임장과 인간혁명은 뭐 첨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갖다가 돈은 그 대신에 계약금을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겠죠. 그래놓고 남편이 나는 모르겠다 못 받았다 뭐 돈 이런 거 딴소리 하기는 좀 힘들어요. 통장 돈은 본인 앞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된다고 대리인하고 계약해도 그 현실적으로는 이게 막 처음에 현업에 나가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법대로 배운 거하고 다 다르다고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 거 팔아먹으려고 팔아먹는 건 좀 그렇지만 새 같은 거 전세 놓고 이렇게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그 직접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의 경우 확인입니다. 민법에서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고 공동소유는 다시 인적결합 형태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공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이 B 지분만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겠죠.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도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합유는 상속도 안 되죠. 민법상 조합이 합유인데 이게 동업계약이에요. 동업계약. 동업계약인데 제 친구 보니까 농사짓는 데 보니까 딸기 장목반 요즘은 뭐 이런 거 특용작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미자 뭐 이런 거 머루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장목반이 다 있어요. 그럼 이게 동업계약이라고요. 뭐 그 박스에 보면 무슨 영농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합유죠. 상속도 안 된다고 그러면 부모가 농사 짓다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시골에 계시고 자식들은 전부 도시에 나가 있다고요. 그럼 자식들이 나는 딸기 농사 안 짓겠다 해버리면 조합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도 안 된다고 조합 지분은. 조합은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종용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 사찰 같은 경우도 큰 교회는 법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거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누구더라 그 사람이 조용기 목사가 대표이사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지금 다른 사람 세웠어요. 근데 담임 목사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죠. 조용기 대표이사는 알아도 대표이사니까 법인 단독 소유예요. 총유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등기 안 된 법인이 총유죠. 비법인 사단, 등기 안 된 법인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걸 총유라고 그래요.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법인, 삼성물산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 등기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의 경우 확인입니다. 545페이지. 상속은 그 순위를 보면 보충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있고 비속이 있는데 비속은 밑으로 앞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비속이죠. 직계 비속이 1순위고요. 비속이 없으면 존속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혈족, 피를 통해서 나는 게 혈족이고 인척은 뭐예요? 인척. 인척은 혼인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게 인척이죠. 혼인 때문에 생긴 게. 계모, 계부, 계녀, 계자한테는 상속돼야 안 돼요. 상속은 피를 통해서만 상속됩니다. 안 돼요. 계부, 계녀, 계자, 계모한테는 상속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한 60 넘어가지고 재혼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좋아해야 안 해요?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뭐 정신 나이 늙어가지고 뭐 그렇게 여자를 밝혀야 돼요. 뭐 하고 이렇게 진짜 싸워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혼인 법률은 안 하고 사실혼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상속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그 법률을 해버리면, 결혼해버리면 배우자한테로 일단 가잖아요.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 재혼한 사람이 데리고 온 자식들한테는 상속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자식들이. 그럼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되잖아요. 사실혼 한다 해놓고는 배우자한테 재산 조금씩 빼가지고 계속 주면 되잖아요. 매달 그러면 자식들한테 주봐야 소용없어. 배우자 그래도 최고 낫다고요. 근데 배우자한테 주는 것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자식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상속은 그래서 시험에 상속 재산인 경우 상속 대표 그 장남하고 계약하면 된다. 피상속인의 장남하고 계약하면 된다. X죠? 요즘은 장남이든 처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잖아요. 자,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인 경우. 그 상속받으면, 저도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싸움 안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는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하나도 안 한다고 했더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어. 그 싸움해가지고 받아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았더니만 지금 뭐 시골에 가니까 그게 뭐 장례삼 이런 거 한다고 보상이 뭐 군에서 3억인가 나왔다더라고. 형님 앞에 너는 좀 받았냐 묻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또 알려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투쟁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상속 지분이 있으면 법정 지분대로 받는 게 최고 좋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그 시골에서 그냥 딸은 안 받고 뭐 아들만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땅이 지금은 별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또 시골 땅이 갑자기 어느 날 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받아놔요. 일단 있으면.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격 유무를 판단하면 되고요. 만약 격리부장 이런 사람하고 계약하려면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546페이지 계약서 필요지기사항 한 번 더. 당물계획의 인권조화계약 시작. 인적사항 적는데 이 인적사항 적을 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 적습니다. 근데 아까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집원주소 소재지까지 적습니다. 물건의 표시인데 547페이지 물건의 표시. 그럼 면적 같은 거 적을 땐 그 금액 같은 거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을 적을 때 평당 한 평에 뭐 예를 들면 100만원, 100평이면 얼마죠? 그럼 1억이가 100평에 1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95평밖에 안 돼요. 그럼 5평 모자라는 부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당 100만원, 100평 1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썼는데 나중에 청량해보니까 95평밖에 안 돼요. 감액 청구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즉 단위 면적당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대체로 필지 매매로 인정해요. 판사가 물어봐요. 너 거기 가서 보고 샀냐, 물건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샀냐, 안 보고 그냥 공부만 보고 샀냐. 그럼 현실적으로 가야 안 가야 보러 안 간다고요? 자기 땅 사면서 안 가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던데 대부분은 보고 싶던데. 저는 보고 싶던데 보지도 않고 땅 사진 않을 텐데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대충 부동산 사면 가서 보죠. 자기 살 물건. 그럼 판사가 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눈 뜨고 봤냐, 눈 감고 있었냐 물으면 예, 눈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 뜨고 다 봤네. 그러면 그게 대부분 필지매매, 그 한 필지 마음에 드니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판례의 태도가. 그래서 만약에 감액 청구하려면은 나중에 면적이 부족하면 정감 청구할 수 있다. 금액 뭐 이런 걸 적으면 확실하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이 되겠죠. 계약 날짜 적고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우리 책 메뉴에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금액과 지급일자를 기재한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표현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출제됐어요.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X죠? 중도금 없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통상 계약금은 10%를 지급한다. 중도금은 60% 70% 지급한다. 말도 안 되는데 중도금 70% 지급하면 그럼 80% 지급하고 잔금 20%밖에 안 주는데 저는 이렇게 계약서 써본 적은 없어요. 보통 잔금을 한 50%는
대부분 남겨요. 근데 법에 그거 정해진 건 없어요. 뭐 50% 잔금을 남기든 10% 남기든 건 상관은 없죠. 근데 판례는 계약금을 너무 많이 걸면 10%는 계약금이고 초과 부분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요. 매매 대금이 1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걸었으면 계약금만 건 상태라도 계약을 깰 수가 없다고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4천만 원은. 근데 그 계약을 깨기 싫으면 비록 1억인데 매매 대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 원만 걸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0만 원 계약금이고 500만 원 중도금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계약서에 적어버리면 중도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가 없겠죠. 이행의 착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위약금, 정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지녔는데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라 하면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못 만나가지고 못 줬어요. 이행의 착수에 해당됐다 안 됐다? 민법 판례는 해당됐다. 근데 그 갔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의뢰인 혼자 갔으면 나는 눈이 빠지도록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언제 왔냐 이렇게 해버리면 입증이 불가능이죠. 그 계약관계사가 따라갔으면 같이 갔다는 게 입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즘은 계약서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적고 이 계좌로 중도금을 입금시키면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돼요. 잔금은 현실적으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요, 현금으로 가져와요? 잔금은 현금으로 가져오는 게 좋아요. 저도 모르고 처음에 할 때는 통장으로 입금시켰더니만 그 수표로 입금시키기가 그날 찾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돼야 되는 수표 하려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다시 찾아오는데 입금시키는 거 물론 현금화 해가 찾아올 수는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잔금 칠 때는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게 좋아요. 돈을 쪼개가지고 1억짜리 수표 이런 거 안 되고요. 100만원짜리 수표나 뭐 아니면 몇 억 되면 1000만원짜리도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현금은 좀 있어야 되겠죠. 5만원짜리 이런 거는 현금을 반드시 좀 가져와야 돼. 몇백만원 정도. 왜냐면 관리비 같은 거 내고 뭐 정산할 게 있잖아요. 중개보수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한 어떤 사람 그렇더라고. 1억짜리 수표 내면서 중개보수 그럼 달라고 하니까 이거 잔금 내주라. 지금 당장 내주라. 그럼 줄게 하더라고. 1억짜리 수표 주고 어떻게 내주자냐고요. 그 네가 말했냐. 그냥 돈만 가져오라고 했지. 돈 쪼개오라 소리 안 했잖아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줄게. 안 그러면 지금 받고 싶으면 1억 줄 테니까 나머지 9천 몇백만 내주든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1억짜리 이렇게 한 장 가져오는 건 좋지 않아요. 잔금은.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라고 하냐면은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은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고요.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기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 조문에는 그냥 계약서 필요적 기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도 계약서고 매매도 계약이죠. 거래 계약서라고요. 매매도 거래 계약이고 임대차도 거래 계약이니까 따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요. 다만 임대차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상가라면 권리금이 문제될 수 있고요. 주택이라면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문제될 수 있죠. 이 책에는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죠. 세입자가 나중에 받아 나갈 수 있잖아요. 살고 2년 살고 나가면서 관리사무소에 가면 다 해주지 얼마 내는지. 그것도 잘 보셔요.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2년 살았는데 4년 옛날 사놓고 산 것까지 4년 산 것까지 다 적어주더라고요. 그 부동산이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인데 보고 저보고 좀 사기꾼 도둑놈처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2년 살았는데 왜 4년 거 주고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적어주면 그대로 가져오지 막 그 금액까지 확인 잘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되게 민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내가 일부러 더 받아 먹으려고 4년 거 더 적은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적어주면 제대로 이사 그 적었는지 확인도 한번 해봐요. 전입 날 그 입주자 카드에 보면 전입 날짜 이런 걸 적는데 그 아가씨가 착각해가지고 옛날 사람 전입한 걸 적었나 봐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죠. 어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또 권리금 안 내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 시험에는 출제됐었습니다. 권리금 안 내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 556페이지 제세공과금. 세금은 뭐 이게 주택이든 상가든 세금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 분 재산세 다 내야 되죠? 그럼 6월 1일 날 잔금 치렀으면 매수인 내야 되고요. 6월 2일 날 잔금 치렀으면 매도인 내야 되죠? 6월 2일 날. 그래서 5월 말, 5월 달에 종부세 금매물이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피하려고 금매물이 많이 나온다고요.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사게 되면 재산세 내야 되는데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금매물 나오면 사야 되겠죠? 금매물이면 몇천만 원 싼 걸 금매물이라고 하지 100만 원 싼 걸 금매물이라고 안 해요. 재산세는 제가 옛날에 8억 5천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100만 원 나오더라고. 재산세 1년에 100만 원 싼 걸 금매물이라 안 하잖아요. 몇천만 원 싸면 사가지고 재산세 내는 게 낫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말하라고 이게 재산세 누가 내는데 물으면은 예 물론 5월달 사면 물으면 안 물으면 말을 할 필요 없는데 물으면 말해야 되겠죠? 매수인 내야 됩니다. 6월 1일 전에 사면은 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시세보다 지금 5천만원 쌉니다. 재산세 50만원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50만 나온지 안 나온지 그건 어느 정도 알고 계산해 보면 되니까. 557페이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 다음 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이건 X 지워버리세요. 이게 법정 서식 아닙니다.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죠? 앞에 다른 서식들은 왼쪽 메뉴에 보면 별지 몇 호 서식 이런 말이 있었어요. 법정 서식은 이거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무슨 서식이에요? 문방구에서 파는 서식이에요. 이거는 법정 서식이 아니니까 혹시 법정 서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63부터 끝까지 나갑니다. 진도 그 내드린 자료는 지금 풀 시간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다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직접 해설 다 돼 있잖아요. OX도 해설 다 돼 있죠. 해설돼 있고 나머지는 암기상이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도 내드릴 테니까 미리 보고 오십시오. 제가 이거 여기 있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거. 자,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